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의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30일 조사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이자 월간 기준으로 봐도 올해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주거와 교육, 교통환경이 좋은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긴 장마로 발생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출하하는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을 통해 충격을 견디는 방패를 만들 수 있다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와 관련해 레바논 사법 당국이 항만 관리자 등 1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5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베이루트 대형 폭발 사고는 폭발성이 강한 질산 암모늄 2,800톤가량을 6년 동안 항구에 방치하면서 부실하게 관리해 발생한 인재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레바논 당국은 도주 우려가 있는 일부 전현직 관료에게 출국 금지와 계좌 동결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내려진 여행 경보도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됐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나라별로 여행 경보를 안내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며 미국 시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특성에 따라 해외여행을 할 때 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선수가 구단 올해의 골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지난해 8월 18일에 칼스루헤를 상대로 터뜨린 골이 팬들의 지지를 얻어 이번 시즌 클럽 최고의 골로 뽑힌 건데요. 당시 이재성은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던 전반 막판에 전매 특허인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상대방 골문을 가른 데 이어 후반 19분에는 결승골까지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9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이재성 선수는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선수를 겨냥한 악성 댓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측은 이달 안에 스포츠 뉴스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중단하고 동영상 등 영역별로 별도의 조치를 준비해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응원하는 팀과 선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포츠 경기 생중계의 라이브 톡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욕설 등 악의적인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AI 클린봅 2.0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